안녕하세요. 힐링뷰티 에일라입니다. 오늘은 울어도 안 지워지는 아이라이너와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벨벳 틴트가 있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인 머지에서 10월에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과 컨실러의 꼼꼼한 리뷰를 들고 왔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먼저 머지 더 퍼스트 크리미 컨실러는 용량 5.6g에 9,800원으로 출시되었어요.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사각거리는 매트한 본체에 유광으로 머지 로고와 컨실러 정보가 새겨져 있고 뚜껑은 검은색부터 은색으로 은은하게 그라데이션되는 고급진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크하면서 고급스러운 머지 감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색상은 애프리콧, 라이트, 내추럴로 세 가지 색상이 나왔어요. 애프리콧은 푸른 다크서클을 가리기 좋은 주황기도는 연어색이에요. 라이트는 21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색감의 살구색이고, 내추럴은 조금 더 노란기가 도는 23호 색감이에요.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는 엄청 꾸덕하기 마련인데, 발림성이 촉촉한 편이더라고요. 촉촉한 상태였다가 바르는 순간 실키해지면서 가볍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었어요. 다크서클에는 애프리콧을, 붉은 점티에는 라이트를 발라볼게요. 작은 모공 브러쉬로 펴바르면 더 얇고 가볍게 커버가 가능하고, 손이나 퍼프로 펴바르면 커버가 더잘 되더라고요. 커버력은 진한 브라운 위에 발랐을 때이 정도로, 얼굴에 있는 자잘한 잡티 정도는 쉽게 커버할 수 있어요. 코 옆부분에도 끼지 않고 잘 발리고 주름 사이에도 끼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진한 편이라 애프리콧으로 한 번, 라이트로 한 번,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올려야 잘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컨실러와 같이 출시된 머지 더 퍼스트 파운데이션은 용량은 30ml에 가격은 21,800원으로 출시되었어요. 디자인은 컨실러와 동일한 느낌이고 펌프가 손가락에 잘 맞게 파여 있어 펌핑할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색상은 포슬린과 샌드 두 가지인데 둘다 조금 화사한 색감으로 나왔더라고요. 포슬린은 화사한 뉴트럴 아이보리 색상으로 17호부터 21호까지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샌드는 내추럴 베이지 색상으로 22호부터 화사한 23호까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정말 예쁜 상아색이라 앞으로도 다양한 색상이 출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은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의 꾸덕과 물같음의 중간 정도 느낌이에요. 제일 밝은 포슬린 색상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들과 색감을 비교해 볼게요. 다른 파운데이션보다 더 화사한 색감에 너무 노랗지도 분홍기가 돌지도 않는 피부에 잘 맞을 만한 예쁜 상아색을 띠고 있어요.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돈 브러쉬인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모공도 쉽게 메꿀 수 있는 도구 초보가 사용하기에도 편한 브러쉬예요. 왼쪽에는 아까 바른 컨실러와 같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오른쪽에는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발라볼게요. 발림성은 처음에는 정말 촉촉하게 발리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에요. 커버가 좋고,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 양 조절을 잘해줘야겠더라고요. 이때는 너무 많이 올려서 중간에 조금 덜어냈어요. 몇번 써보니까 알겠는데 지금 한쪽에 바른 이 양으로 얼굴 전체가 커버 가능하더라고요. 커버가 잘 되지만 얼굴에 무겁게 올라간 느낌은 아니었어요. 가볍다고 할순 없지만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모공도 잘 메꿔져서 피부가 매끈해 보이고 파우더 없이도 제가 원하던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서 좋았어요. 커버력은 이 정도로 컨실러보다는 못하지만 가벼운 잡티 정도는 충분히 가릴 만한 좋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에 있는 트러블은 이 정도로 방금 건드려서 엄청 붉고 요철이 있는 트러블이 아니면 잘 가려지더라고요. 피지 흡착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유분이 잘 올라오는 지성분들에겐 정말 잘 맞을 만한 강추 제품이에요. 날씨가 점점 더 건조해지는 만큼 건성이나 복합성 분들은 이런 매트한 베이스 제품 사용할 땐 기초를 더욱 탄탄하게 올리거나 촉촉한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을 추천드릴게요. 지속력을 보기 위해 5시간 뒤에 다시 왔습니다. 다크닝이 정말 없다시피 하고 유분은 확실히 거의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바른 쪽은 요철이 있는 트러블 흉터 부분이 조금 벗겨졌지만 컨실러와 같이 바른 쪽은 아직 커버가 그대로였어요. 모공 끼임이나 주름 끼임은 없었지만 코 옆은 살짝 건조할 때 보이는 무너짐이 보여서 촉촉한 메이크업 베이스와 같이 사용해줘야 더 지속력이 좋을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유분이 많이 안 올라와서 계속 보송보송하게 피부 표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도 리뷰가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우리 앞으로도 알차게 자주 만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애정 넘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